패턴 모델링 44쪽부터 있는 패턴 유닛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이즈만 똑같게 하고 나머지 크기는 책을 참고하시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오늘의 생각으로 모델링을 할게요. 책하고 살짝 다를 수도 있지만 만드는 방식은 늘 바뀔 수도 있고 그날그날 새로운 방식이 떠오르기도 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프론트 뷰에 사각 형태로 만들어지는 패턴들을 만들어 볼게요. 이 책을 따라할 때 필요한 패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패턴 모델링을 꼭 해두고 다음 내용도 따라하시면 됩니다. 장면의 플랜을 하나 만듭니다. 이 플랜의 사이즈는 200에 200 사이즈입니다. 세그먼트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일로 만들고 그리드도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화면에 꽉 차게 합니다. 이제 이 물체를 쉘 명령으로 두께를 줍니다. 한번 두께를 준 다음에 작업을 할 건데 면을 X자로 분할하기 위해서 Editable Poly 그리고 이 면을 선택하고 Tessellate 해줍니다. Tessellate는 플러스 형태로 분할하기도 하고 이렇게 X 형태로 분할하기도 합니다. 옵션에 따라서 선택된 면을 분할하기 때문에 물체의 면을 선택하고 Tessellate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엣지를 익스트루드 합니다. 익스트루드 할 때는 높이와 넓이로 이렇게 익스트루드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론트에서 보고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스케일을 여기서 한 번에 줄이시면 버텍스로 가지 않고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작업 과정을 줄이는 게 모델링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에 줄이시고 그리고 뒤에 필요 없는 폴리곤도 삭제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폴리곤 뒷면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우고 보더 폴리곤 클릭 그러면 이렇게 뒷부분에 해당하는 폴리곤 선택됩니다. 삭제하고 탑에서 보면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때 버텍스를 잡고 스냅으로 무브시켜서 같은 면을 맞춥니다. 보더를 선택해서 스냅을 오프하고 쉬프트 드래그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를 완성합니다. 그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에서 엣지를 선택하고 챔퍼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모디파이 스틱에서 챔퍼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로 챔퍼를 주시면 돼요. 쿼드 챔퍼를 사용하고 세그먼트 추가하고 텐션은 0.5 이렇게 해서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책하고 살짝 다르게 해봤는데 여러분도 뭐 이런 과정을 한번 해보시면 책과 또 다른 방법이니까 쉽게 모델링 할수 있겠죠? 모델링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모델링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이 항상 생기죠. 물체를 오른쪽에 두거나 숨기고 프론트 뷰에서 두 번째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만듭니다. 사각형의 크기는 300에 300. 그리고 서클도 만듭니다. 두 물체는 얼라인 명령으로 서클을 사각형의 XY축의 센터에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각형을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하고 어태치해서 원을 합쳐줍니다. 버텍스에 가게 되면 점의 개수가 다른 걸볼수 있습니다. 처점의 위치도 다르죠.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세그먼트에서 모두 선택하고 디바이드를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점의 개수가 딱 맞게 됩니다. 그리고 처점의 위치도 맞추죠. 점을 선택하고 선택된 점이 make first 명령으로 이렇게 처점이 되게끔 해줍니다. 그다음 세그먼트에서 모두 선택하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divide 명령으로 10개로 분할합니다. 그럼 개수는 다 똑같아졌죠?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을 선택하고 outline 명령으로 안쪽으로 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졌죠? editable spline에 있는 cross section 명령으로 바깥쪽부터 차례대로 spline을 선택해서 연결되게 합니다. 처점의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연결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바깥쪽 사각형을 인셋했을 경우에 인셋하면서 모서리에 있는 점의 위치가 조금 달라진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되겠죠. 오른쪽에 사각형을 다시 만들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서클도 만듭니다. 얼라인 명령으로 정렬하고 사각형은 Editable Spline으로 컨버팅한 다음 어태치합니다. 사각형을 나누기 전에 점을 나누기 전에 안쪽으로 아웃라인을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점을 분할하는 거죠. 먼저 하나씩을 디바이드하고 처점을 만들고 세그먼트를 다시 10개로 분할합니다.
그 다음 크로스섹션 명령으로 차례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모서리가 예쁘게 연결된 걸 볼 수 있죠. 왼쪽에 있는 거는 모서리가 문제가 되겠죠. 왼쪽 건 지우고 오른쪽 걸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모델링은 순서가 중요하니까 순서를 생각하고 형태를 생각하고 순서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크로스섹션으로 되어 있는 점과 점이 연결되면서 사각면을 만든 이 부분에 3D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Surface라는 모디파이어를 적용합니다. Surface 모디파이어는 기본적으로 스텝 값을 5개로 갖고 있습니다. 보일 때는 심플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5개로 분할이 돼요. 위에 에디폴리를 얹어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면이 너무 많죠? Surface 모디파이어의 스텝 값을 0을 만들고 에디폴리를 하게 되면 폴리곤으로 깨끗하게 만든 것 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도를 선택하고 앞쪽으로 빼서 기본 원형 형태를 만듭니다. 스케일로 크기를 줄여서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다시 한번 Shift키로 새로운 면을 만들고 컬랩스합니다. 컬랩스하면 선택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의 점이 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가운데 만들었던 엣지를 선택하고 챔퍼를 적용합니다. 챔퍼는 최대값을 적용하는데 이때 옵션은 트라이 옵션 기본값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를 많이 줘서 부드러운 형태를 만듭니다. 오케이 하고 옆에 이렇게 보이는 건 무시하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면이 깨진 건 아니니까 챔퍼를 하면서 엣지가 같은 위치에 겹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겹쳐있는 엣지는 지워야겠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리무브 합니다. 그럼 다시 깨끗해졌죠? 바깥쪽으로 사각형으로 이렇게 원형하고 사각형이 바뀌는 부분은 언뜻 보면 깨끗해 보일 수도 있는데 원에서 사각형으로 바뀌는 형태이기 때문에 렌더링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생기지 않을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스무싱 그룹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F4번 키로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생기는 선들을 좀 적게 보이게 해야 되는 게 모델링 과정이기 때문에 모델링 툴에 있는 에딧에 스위프트 루프 여기 가운데에 원형에 가까운 상태로 가운데쯤에 엣지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선택된 추가된 엣지는 챔퍼 명령으로 앞에서 사용했던 최대값 그리고 기본 챔퍼 이 상태로 세그먼트를 추가해서 모서리 부분이 원형에서 사각형으로 점점 변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끔 조금 더 부드러워지게 해줍니다. 오케이 하고 컨트롤 리무브 이렇게 해서 만들고 현재 모서리 부분은 너무 많네요. 적당히 컨트롤 리무브 원형의 끝 모서리는 여기만 챔퍼를 하고 작은 값으로 여기는 챔퍼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라운드가 이렇게 딱 생기게끔 해주는 거고 이 챔퍼된 부분 F3번, F4번 키로 라운드가 이렇게 생기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원에서 사각형으로 가는 유닛을 만들 수 있죠. 숨기고 프론트 뷰에 200에 200짜리 플랜을 만듭니다. F4번 키로 라인이 보이게 하고 안쪽에서 둥글게 올라오는 형태를 만들 건데 에디테이블 폴리 에디테이블 폴리에서는 테셀레이트 명령으로 한번 분할하고 폴리곤 명령으로 모든 면을 선택한 다음에 인셋합니다. 그리고 인셋 한번 더 하고 컬랩스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엣지를 더블클릭해서 선택하고 여기에 스피어리파이라는 모디파이어를 적용하면 선택된 엣지가 둥근 형태가 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안쪽에 있는 폴리곤을 선택하기 위해서 점을 하나 선택하고 폴리곤 아이콘 클릭 인셋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 엣지에서는 모서리 엣지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챔퍼 명령 기본 챔퍼 최대값 세그먼트를 추가해서 위로 올라오는 형태의 원형으로 바뀌는 모양을 만듭니다. 오케이 컨트롤 리무브 그리고 여기 모서리도 있죠. 모서리 더블클릭 익스트루드 세팅 명령 모든 값을 초기화하고 옆으로 벌어지는 것만 라운드가 생길 값으로 만듭니다. 위쪽에 있는 폴리곤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데 위쪽에 있는 폴리곤은 줄이고 한번 인셋하고 삭제합니다. 나중에 터보 스무스를 준 다음에 막아주면 돼요. 이제 여기에 터보 스무스를 적용하면 모서리가 이상해집니다. 이 모서리 때문에 보도로 테두리를 잡고 Shift 드래그 컨트롤 폴리곤 클릭 그리고 스무싱 그룹에서 오토 스무스 명령을 선택합니다. 45도 각도 안에 있는 것들은 다른 스무싱 그룹을 갖게 하는 겁니다. 터보 스무스 여기서는 스무싱 그룹을 체크해 줍니다.
옆으로 나갔던 모서리는 직각으로 꺾이면서 사각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줄게요. 부드럽게. 에디태블 폴리, 폴리곤, 측면은 필요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남기고 필요 없으면 삭제합니다. 다른 추가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필요하더라도 삭제한 다음에 다시 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심플하게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작업량이 적은 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원, 보도를 선택하고 컬랩스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해상도를 얼마만큼 카메라가 볼 건지에 따라서 터보 스무스에서 면을 몇 번 나눌 건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평면상에 있는 엣지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컨트롤 리무브. 그럼 깨끗해지니까 면도 줄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형태도 만들었네요. 숨기고 다시 프론트 뷰에서 마지막 모양 만들어 볼게요. 플랜 하나 만들고 200 크기로 만듭니다. 에디태블 폴리.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테셀레이트 옵션으로 X자를 만듭니다. 폴리곤은 나머지 세 개는 지우고 이 하나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셋을 한번 하고 평평하게 들어온 다음에 형태가 만들어지면 되니까 나머지는 지웁니다. 폴리곤 가운데 있는 걸 익스트루드해서 기본 형태를 만듭니다. 이 기본 형태를 둥글게 하면서 약간 이걸 안쪽으로 밀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죠. 엣지를 선택하고 커넥트를 합니다. 폴리곤에 가면 앞면이 선택되게끔 해서 앞면 선택할 때는 그냥 바이앵글로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 선택된 거 혹은 그냥 점을 마지막 이 뒤에 있는 점 빼고 나머지 점을 다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FFD 3x3 이렇게 선택해서 탑에서 보면 이런 형태겠죠. 요거를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다시 에디태블 폴리 FFD를 2x2로 해서 여기를 살짝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 비슷한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스케일 에디태블 폴리 여기 부분에 있는 점 모인 것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를 만들고 어레이 명령으로 복사해서 화물체로 만들면 될 것 같네요. 혹은 시메트리 해도 됩니다. 45도를 회전시키면 되죠. 다시 한번 시메트리 해서 축을 플립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에디태블 폴리 다 만들어지면 이 모서리에 있는 점 얘들이 안 붙어 있는 점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웰드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이렇게 해도 되고 필요하다면 모서리는 선택해서 두께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책에 있는 형태랑 뭐 디테일 작업을 할 때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고 디테일하게 형태를 잡을 때는 책의 형태로 디테일을 한번 잡아 보시면 좀 더 벌어지게 가운데가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네 개의 형태를 만들었네요. 어나이돌 나중에 사용해 볼게요. 네 개 유닛 만드는 작업을 해봤는데 책에 있는 거는 정확한 수치로 하는 거니까 따라해 보시고 이 동영상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 자꾸 헷갈리니까 그렇게 하면 이 정도만 설명해 드릴게요.